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자, 오늘 이 짤막한 이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성품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보시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계획을 따라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기업으로 삼으셨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신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죠. 계속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께서는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 뜻의 결정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은 행하고 계신다. 모든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 보시면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 끝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실 내용은 이루었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협력을 하고 하나님과 동역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 뜻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면 좀 오해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 가지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했구나, 순종하지 못했구나 하는 자괴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낙심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이 한 가지로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시편 139편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주의 책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내가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주님의 책에 기록된 내용은 내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내가 창조되기, 지어지기 전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 기록된 것에 따라서 내가 지어졌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그것에 맞게 창조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나는 만들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 종류가, 그 수가 엄청나게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보배로운 생각, 주님의 계획, 이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바다 모래보다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래보다 더 많다.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만큼 주님의 나를 향한 생각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만 주님의 뜻인데 내가 그걸 했어야만 했는데 라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계속 그 부분에서 아파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또다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따라서 모래보다 더 많은 그것 중에 내가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순종해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그 천국 비유에서도 100배, 60배 혹은 30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열매가 다 100배가 되는 게 정상이겠죠. 그러나 어떤 경우는 60배, 또 잘 안 되면 30배라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면 된다는 것이죠. 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도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네. 굿, 좋다. 그 다음에 그냥 허용되는, 기뻐하시는 뜻이 있고 그 다음 퍼펙트, 완전한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30배, 60배, 100배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완전한 100배의 순종을 하지 못할지라도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다음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플랜 A, B, C, D 계속 있는 것이죠. 그런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지어졌고 또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계속 선을 행하면 그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게 된다. 30배라도 거두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갈 때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것이고, 내가 또 잘못하고 불순종하고 어그러진 것이 있으면 또 회개하고 고치면서 나가면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은 단 하나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계획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좋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셀수 없이 많은 좋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그것만 금지되어 있는 것이죠. 마귀는 꼭 그걸 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이나 이런 면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넘어지는 것에서도 항상 정말 한두 가지입니다. 문제는 한두 가지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쁨과 그 결정하시는 뜻이 우리 삶에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지금부터 다시 또 선택하면서 나가면 된다. 그래서 격려 받으시고 또 위로 받으시고 다시 새롭게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은 그 결정대로 일하신다 했을 때, 와, 하나님은 그냥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시구나. 결정하면 그대로 하시네. 이렇게 하면서 불만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존재는 사실 타락한 인간, 그리고 마귀와 그의 졸개들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에서 천상의 장면으로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내생물 24장로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오는데 그들 중에 누가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시네요. 불만을 갖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까? 단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 주님의 뜻대로 만물이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거룩한 성도들도 또 선택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일을 기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인가.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회개치 않은 인간과 타락한 그 인간들과 마귀와 그 졸개들만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는다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음받은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장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또 얼핏 보기에는 겉만 보기에는 힘들고 내가 가장 하기 싫은 것이고 또 가장 내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왜곡시키고 또이 세대의 많은 잘못된 사상들과 이런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상들이
내 안에 있어서 그렇게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게 가장 큰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내가 그렇게 살아갈 때, 와, 나라는 존재가 여기에 가장 맞게 지어진 존재가 맞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다이어트를 하든 헬스를 하든 운동할 때에 보면 처음에는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그 고비를 넘기기 어렵다는 거죠. 저도 한번 제가 헬스 하려고 간 적이 있는데 몇번 하고 나서 완전 몸살이 났습니다. 근육이 아파가지고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 좋은 날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날을 보려면은 그 아픔과 고통의 순간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 얼마나 그것을 견뎌내야 될까요? 그것은 각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왜곡되어 있고 얼마나 나쁜 것이 많이 축적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길어질 수 있겠죠. 예. 그러나 곧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어서게 하실 것이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길로 달려가다 보면 좁은 길이라고 해도 그렇게 힘들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좁은 문이라고 해서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놀랍고 아름다운 계획 속에, 그 영광스러운 계획 속에 바로 내가 들어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신데 그 계획에서 나를 제외하지 않으시고 그 계획에 나를 포함시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이 그분의 그 선하신 뜻대로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 안에 내가 들어있다. 그 안에 내가 기업이 되었다. 그분의 기업이 되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그 예수님께서 희생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 있고 그 경륜을 이루는 한 축에 내가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길을 갈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한테 맡겨진 과제와 내가 넘어야 될 산과 내가 통과해야 될 이런 어둠의 터널을 감사함으로 또 묵묵히 기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결국은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물을 주는 자도 있고 씨를 뿌리는 자도 있지만 그러나 열매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이 길을 갈 때에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기뻐하면서 그 하늘과 함께 기뻐해야 되겠죠. 또 천사들과 함께 기뻐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뻐하면서 그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음을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선택해야 될 것을 말씀과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잘 선택하시고 나감으로써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주 안에서 열매 맺는 길로 나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